안녕하세요. 마르모코어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시즌 3의 7번째 시간이에요. 척추 질환에서 멀어지는 근수축 방법이란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만 들어봐도 척추 질환과 근수축이 관련이 있겠구나 싶으시죠? 자, 이 척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리와 발의 정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여기도 근수축이 들어가죠. 자, 다리에서 발을 잡아당기는 근육이 시작을 해요. 그걸 외세근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뼈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다리에서 시작해서 발에 있는 근육을 수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다리에는 발등과 발바닥으로 가는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정강이가 앞으로 가고 종아리가 뒤로 가요. 발등과 발바닥을 잡아당기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면을 온전하게 밀어내서 설수 있게 뒤꿈치,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바닥을 완전하게 이렇게 다 누르면서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근수축이 됐을 때 우리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자, 척추에서 근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기능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죠. 자, 우리 이렇게 다리가 정렬 상태가 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요 다리 사이로 척추가 뒤로 가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척추가 왜 뒤로 갈까요? 근수축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척추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시작을 해요. 신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나눠서 상체와 하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척추 중심에서부터 가까운 데서 근육들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먼 데에서 근육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근육들은 이 몸통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하고 그거보다 먼 데서 끝이 나요. 자, 시작하는 점을 시작점, 오리진이라고 하고 끝나는 점을 착지점, 인서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근수축은 이한 뼈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뼈에 근육이 붙어 있고 이 부분에서 수축을 시작을 하면 다른 뼈를 당기게 되죠. 근육은 짧아지고 부피는 커져요. 자, 이런 수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데칼코마니처럼 균등하게 근육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척추에서부터 이 부분을 잡아당겨서 끝점에 있는 뼈들을 당길 건데, 그러면 끝점에 있는 뼈들을 당기려면 척추가 앞에서는 안 되겠죠? 척추가 이보다 뒤로 가는 힘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근육들이 수축을 해서 저쪽에 있는 뼈를 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저쪽에 있는 뼈, 양 옆에 있는 근육은 뭘까요? 자, 대부분 여기예요. 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바로 중력선에 대입된 우리 신체의 그 부분인 거죠. 자, 귀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옆에, 자, 여기 위팔의 두 갈래 근고랑을 지나서 여기. 자, 겨드랑이 양 옆에 지나서 요 옆선, 그리고 엉덩 관절을 지나서 넓다리뼈, 몸통, 그리고 정강뼈죠. 이 부분을 척추에서도 잡아당기고 요 앞에서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척추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척추가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그 다리의 정렬로부터 척추가 뒤로 갈때 우리 몸속의 전종인대가 뒤로 가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전종인대 몸속에서 뒤로 가면서 옆에 있는 횡돌기 있죠? 횡돌기 부분도 같이 갈 거예요. 갈비뼈가 시작되는 부분 12개. 그리고 천장관절이라고 하죠. 우리 골반이 붙어 있는, 장골이 붙어 있는 부분도 뒤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속근육이 활성화가 돼요. 이 속근육도 척추와 연결되어서 있는 근육들이죠. 자, 우리 제일 처음 있는 근육 한번 볼까요? 근육의 1단계 한번 보시면 어떤 근육들이 보이세요? 자, 장골근 보이시죠? 장골, 우리 엉덩뼈 안쪽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이 작은 뼈돌기예요. 자, 시작점에서 끝점을 잡아당기려면 작은 뼈돌기보다 장골이 뒤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골반에서 시작하는 근육이 또 있죠? 외폐세 근육이에요. 자, 외폐세, 이 부분의 폐쇄 구멍이 앞을 향해야 큰 뼈돌기를 잡아당길 수 있죠? 또 여기 두덩뼈 치골에서 치골근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허벅지 머리와 몸통을 앞쪽으로 잡아당겨. 자, 골반의 앞쪽에서는 허벅지를 데리고 앞으로 가고요.
자, 장골이 뒤로 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앞뒤로 가면서 골반 속에서 압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까요? 자, 몸통의 맨 아래에 가로막, 횡격막도 바로 이 1단계에 있어요. 자, 골반이 앞뒤로 가는데 몸통의 맨 밑에도 앞뒤로 가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어 부분에 압력이 앞뒤로 형성하기 위해서 벌써 근육의 1단계부터 그런 근육들이 시작점에서 끝점을 잡아당겨서 그런 근수축을 해야지 벌써 몸속의 코어 부분에 압력이 형성되는 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2단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큰 허리근, 대요근, 허리가 뒤로 가야 이 작은 뼈 돌기를 잡아당기죠. 그렇죠. 또 2단계 앞쪽에서도 앞으로 가야지 이 뒷부분을 잡아당기죠. 역시 3단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앞, 뒤로 가면서 형성된 근육들을 볼까요? 자, 이렇게 가로. 그렇죠. 가로로 된 근육들이 있어요. 자, 앞뒤로 확장되면서 그 부분을 가로로 채우죠. 그런데 이 4단계로 넘어가면서 세로로 있는 근육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척추 뒤에서도 세로로 된 근육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몸 앞에서도 세로로 된 근육들을 볼 수 있어요. 복직근, 배 고든근이죠. 자, 가로와 세로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들이 벌써 척추 중심으로 해서 시작점에서 끝점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복압이 채워지는 거예요. 공간이 확장이 되면서 압력이 채워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겉근육들을 한번 볼까요? 겉근육들을 보면 역시 척추 중심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양옆을 잡아당겨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광배근, 넓은 등근을 보면 이제 위팔까지 잡아당겨요. 위팔까지. 대흉근도 마찬가지로 위팔까지 잡아당겨요. 그렇죠? 우리 대둔근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척추 중앙에서 시작해서 엉덩관절뿐 아니라 우리 뭐 퇴퇴근막 장근, 장경인대랑 연결해서 정강뼈의 이 바깥 부분, 종아리 머리까지 잡아당기죠. 대뇌전근도 그렇죠? 다 이렇게 오금 이 부분까지 끄집어낼 수 있도록 되고 우리 뭐 박근, 그렇죠? 봉공근, 박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다 정강이 끄집어내도록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육의 시작하는 점에서 끝나는 지점의 뼈를 다 잡아당기면 바른 정렬. 그렇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옆선을 잡아당겨야 되는데 충분하게 잡아당기려면 척추가 앞에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 옆선을 충분하게 잡아당길 수 있게 수축이 될까요? 아니면 이 옆선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척추가 뒤로 가면서 잡아당겨야 근수축이 제대로 될까요? 또 이 앞부분도 앞으로 가면서 잡아당겨야지 이 옆을 잡아당길 수 있겠죠. 앞뒤 확장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심끼리 멀어져요. 중심끼리 멀어지면서 양옆을 잡아당기죠. 그래서 근육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 중심끼리 멀어지라고 그런 근육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 척추질환. 그렇죠. 척추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쓰고 있다면 척추질환에서 멀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안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수축은 척추와 척추 주변에서 시작하는 근육들이 다른 뼈를 잡아당겨요. 자, 그렇죠. 이게 전신으로 쓴다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활동과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겠죠. 잘 움직이겠죠. 잘 서겠죠. 잘 앉겠죠. 잘 굽히겠죠. 잘 펴겠죠. 그리고 도구가 들려 있어요. 움직임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척추 중심에서 근수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잘 설 수 있을까요? 잘 앉을 수 있을까요? 잘 구부릴 수 있을까요? 잘 펼 수 있을까요? 잘 뛸 수 있을까요? 도구를 잡고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근수축을 하지 못해서 구조가 무너졌잖아요. 근수축을 하지 못해서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여기에서 근력 운동을 한다고 무게를 드는 걸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까요? 자, 물론 무게를 들고 도구를 가지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기반이 되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죠. 다리로부터 몸속에서 전조인대 뒤로 가면서 근수축하고 앞으로 향하면서 근수축을 했을 때 코어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겉근육을 쓸 때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척추질환에서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 기능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척추가 뒤로 가면서 골반의 영역을 어떻게 수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